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철면심입니다. 자, 오늘도 특기장 12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죽기랑 법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법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짜잔. 아, 없네요. 사제, 성기사, 전사. 사성전. 이러면은 전사가 좀 맛있지 않나요? 사제? 티탄 훔치기? 사제 티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제 D, 전사 B, B 마이너, 기사 F, 그렇죠? 이거는 전사가 좋겠죠? 사제를 하자고? 사제는 D 마이너인데? 사제 한번 할까? 전설 잘 나오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사제로 아만툴, 아만툴 뽑아봅시다. 어? 별의 악셀? 무난한 건 나루의 파편인데. 소생 주문 발견 너무 좋죠. 광분 정리기로 또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한번. 아니면은 해골이빨 싸우고 무난하지만 광분 괜찮고요. 손금보기 주문을 발견해서 이거 왜 3코라서 좀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발견하면 그 주문도 일 주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어? 집게기계 이거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이게 좀 더 좋죠. 초가치유 카드를 뽑습니다. 여기다가 힐하면 약간 북녘권 성직자 느낌이죠. 정창조 프로토콜. 이거는 언제 좋냐면 티탄을 뽑은 다음에 재련해서 티탄 발견하면 킹론상 티탄 3장. 그쵸? 이거 재련한 다음에 티탄 뽑으면 킹룬상 티탄 3장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좋은가? 요거나 뭐 다들 나머지 두 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티탄 넘어놓으면 뭐 패배한 총도. 펜신 경쟁 이거 진짜 좋아. 상대 정리하면서 광분 상요한 지정해서 정리하면서 내 거 드로우까지 예뻐하는 이거 진짜 좋아요. 죽음? 침묵도 좋지만 죽음이 좀 더 좋죠. 창조 프로토콜 이건 너무 무거워. 지금 이거 두 장은 너무 과해. 혈 매듭군. 아, 이거 사루나이트. 아, 비삼자. 아, 궁극의 시면. 아, 그나마 궁극의 시면. 맛없어 이거는. 정신절단 비루한 생환사 이거는 중매한테 좋겠죠. 그래도 정신절단이 좀. 어? 격리골렘 옛날에 그 해골용 같은 느낌 8코스. 어? 신성한 파장 좋은데? 그래도 격리골렘 템포? 아 템포래 덱파워? 빛폭탄 힙스터. 아 같이 나오냐. 아 같이 나와. 힙스터로 갈게요. 평안합니다. 요것도 그나마 쓸만하고요. 방부의식. 와 점수 봐라 진짜 난리 났다. 방부의식을 격리골렘에 쓰면 쓸만해. 어, 그나마 요거. 손금보기 하나 더. 요것도 무난하지만 저 주문 발견으로 갈게요. 지하철 운전수. 기계가 그래도 좀 있네요. 아 진짜 섭섭하다. 아 진짜 섭섭하다. 최소한 주문이 두 장 있으면 5코 5 도발.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정신포식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근데 저는 남의 거 훔쳐 쓰자. 니티탄이 내 것이오. 나이스. 이것도 좋지만 힙스터 리세 안 합니다. 자꾸 리세 해야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좀 진짜 너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덱 짜고 있는데 리세 무스 좀 그만해. 자 이거는 썩은 사과나무 갑니다. 자 어? 해골용 좋았다. 이거 진짜 뒷심 나왔다. 자, 뒷심 나왔고요.
요거 가져가고 얘도 나쁘진 않지만 아 할미라 아 진짜 와 투기장 와 사제 와 티탄 하나 주면 안 되냐?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와 강렬술사 어 표절랑 정신포식자 둘 다 좋은데? 이거 둘 다 진짜 좋은데? 환생 생각하면 정신포식자가 더 좋아. 둘 다 운빨. 근데 표절왕은 상대의 다음 카드를 볼 수 있음. 어? 어, 뭔데? 와, 이런 거 나올 턴에 이런 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해골용이 맞겠지? 왜곡은 제압기긴 한데, 아 그래도 해골용이 맞겠지? 아 근데 좀 무겁긴 한데? 7코 4장에 8코 1장? 제압기 충분하다고?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아 왜곡 제압기로 굉장히 좋죠. 주문 컨트롤에서 후반 뒷심? 해골용 가자. 자, 좋은데 격리골렘과 해골용까지만 무난하게 가면 뒷심은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전설 카드가 없긴 하지만 손금복이랑 힙스터가 있어가지고 이거 은근 남의 거 훔쳐서 버티다 보면 할만할 것 같은데. 나는 사제 치고 이 정도 되기면 꽤 괜찮은 건데 점수는 한 79점, 81점. 이란데 그 상대는 제이나.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려. 뭐가 있나 일단 볼까? 제게 힘을 주소서. 뭐가 있나 일단 볼까? 상대 카드 두 장 확보. 도둑놈 세트. 오케이. 내 카드도 하나 확보. 그대에게 축복을. 합성. 평안 빼고요. 얘도 사실 꽤 괜찮은 광역기거든. 찌끄레기 정리하는. 물기 줄여서 물의 기록관. 몇 승 예상하냐고? 어, 잘 풀리면 한 8승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초반에 하다가 저 터져서 좀 많이 사기를 당하면 한 4, 5승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긴 조금 덥군. 따라 불러요 가사다 알지요. 따라 불러요 가사다 알지요. 어 그거야 하긴. 12승 하기에는 덱파워가 좀 약해 보여. 무작위 마법사 주문 요구사론의 수수께끼 상자. 아 보기하려 하오 그대 느느느느느느. 먼저 나불대기 보나요? 형님 세판 합 15승 미션 거는 사람인데 일이 바빠져서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자기를 많이 쳐주세요. 성공시 가져가주시오. 나 전판 몇 승 했죠? 5승 했죠. 오케이. 지금 약간 맞추고 있어. 이번 판 5승하고 다음 판 5승하면 이지. 일이 바빠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조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어? 조언이 심리전. 바로 걸어. 고민 안 되게. 그쵸. 이렇게 치고. 와이야. 손에 있는 화염 주문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나파 나루의 파편.
나빠. 5코 내고 다음에 2개 내면? 근데 마법사라서 요새 그리고 워낙 좋은 카드들이 많아서 이거 내면 좋긴 한데 바로 반향 같은 거 맞고 정리당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나는 상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필드를 잡고 있어서. 다음 턴에 요거 각을 봐놓는 거구나. 내가 바보임? 그걸 당해주게? 교환하면 그만인데? 바보 바보 바 소생? 아니면 그냥 교환하고 동전에 해골용해도 돼. 돼지는 맞는데 바보는 아니야. 퇴. 난 포스트 팝 고블린 코가 아... 더 울어라. 그냥 소생에다가 정신절단이나 쓸걸 그랬나? 용 지금 못 내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 낼걸. 주문을 이번 턴에 좀 많이 쓰기 아깝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문 몇 개 남음. 먼저 볼 걸? 그래도 뭐 한 점 더 봤어. 조진 것 같다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비밀이 또 많네. 그래 이건 잡아야지. 모래조각상 까다롭죠. 안 잡으면 계속 내가 주문 쓸 수 있죠. 신폭 맞으면 어떡하려 그러죠? 빛이 노래하면 불순한 자들은 쓰러지리라. 마찬가요? 이거에 이거 쓰면 참 이쁜데. 이러면 어떨까?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있다. 이 버릇 없는 녀석들, 이 버릇 없는 녀석들. 6, 5, 11.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아하 진짜 비밀 준내 헷갈리게 만드네. 사람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님. 정리를 하는 거 보니까 직발딜은 많이 없나 봐. 네가 5분만 더 잘래요. 아 계속 필드를 뺏기네.
손금보기 같은 주문 발견으로 비밀을 찾아와야 되는데. 알렉스 드라우자. 아 근데 필드를 차라리 지금은 태고의 미룡 같은 게 더 좋긴 했는데 그죠? 필드를 정리할 수 있게. 아니면은 상대가 이거 교환해주면 오케이. 광역도 생각해서 교환해주고 큰 거 나가면 그때 알렉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자, 내가 마차 확인을 했나요? 그 안 했죠? 나는 모든 일을 응? 너는 여기까지다. 상대편의 맥 위에 있는 카드를 보수입니다. 어? 뭐야? 아래 났어 안 났어? 그것만 알려줘. 안 놓은 것 같은데? 아래 안 놓은 것 같은데? 방풀 니은. 아 마차 확인을 그냥 할걸 그랬나? 사실 이거 안 먹어도 그만인데. 끝났는데? 피용만 킬각인데? 아니 제피루스가 어 뭐야 피용만 없었어? 1 모자랐네? 어 펜싱경제? 마차? 아 마차 아까 저거 너랑 알갈론의 시야보다 이게 더 좋겠죠? 확실하게 그냥 필드 싸움. 주인님을 위해 칼 어떻게 하냐고? 필드 맞아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요거 세워야지. 알렉으로 한번 버틸 수도 있고. 상대 그래도 다행히 비전 화살 다 썼으니까.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법사인데? 어쩔? 난 사. 아니 제피르스가 말이 되냐고. 제프리스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고? 제프리스 가져올 걸 그랬나? 한 대 더 때리고 제프리스 가져올. 1번 걸었다고? 1번만은 무조건 못 먹습니다. 요것만 들고 가자. 두두두두 뚜뚜두두두 뚜두두두두 축복을. 와 조각랭크 툰?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난 정의 타오렌 족장이 득보일 때부터 들었다고. 파도를 돌려라가 좋죠. 나는 적이 없으니까. 상대 이제 대기에 피해 욕망은 없다라는 것. 뭘 갖고 와도 좋은데?
기왕이면 좋은 게 좋겠죠? 아,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졸개 소환수? 이거 써서 필드를 잡은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이러면 어떨까? 자, 혹시 잡을 수 있니? 응, 너무 있어. 그렇다면 나 드로우를 좀 줄래? 이 무기 좋긴 해.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늪정녀. 아, 이거 근데 좀 늦긴 하다. 엘룬을 위하여. 엘룬을 위하여. 1년이면 입맞추던 기억을 잊고 더 지난 불정? 안 때리네요. 나만 혼자 파란 꿈과 하얀 다음 정류장은 대용광로 지구입니다. 1년이면 맞추던 기억을. 어우, 아픈데?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명치를 안 노리네. 이건 약간 실수한 것 같죠? 빛폭탄. 난 정의 타오렌 족장이 듣고일 때부터 들었다고. 인도스. 할미라스.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게임이 넘어온 것 같다고? 아직 몰라. 아이! 선생님, 12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쩔? 아, 왠지 표절을. 못 잡잖아. 사술? 교환송이 나왔어요?
야 언제든데요. 아 근데 이거 했다가 침묵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죽는데.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해요. 그죠? 이거 딱 쓰고. 너답게 행동해. 아, 얘 왜 영코야? 아, 아까 기계 오픈해서 아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아, 기계 오컬렛에서 연코구나. 아이, 뭔 드라큘라야. 자, 돌았나봐. 선생님 사기를 치셔야지 사기를 당하시면 넣게요. 5분만 더 잘래요. 아, 드라큘라 씨. 넌 뒤졌다. 너답게 행동해. 자네에게 수술을 걸어주겠네. 드라큘라가 두 장이요. 어떤데 어떤데 드라큘라 두 장 어떤데? 아오. 난 포스트 팝 고블린 코가 걸리더라. 어, 이것도 좋아. 이번 턴에 안 써도 그만이야. 어떤데 어떤데? 하... 어? 킬각은 아니지? 드라큘라 잡을 거지?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와 진짜 고맙다 드라큘라 써줘서. 니 드라큘라 쩔드라. 하이미라 버프 감사해요. 아 토템으로 변수 창출. 언데드 죽었나요? 방금 언데드 죽었어요? 그럼 너도 죽어요. 너답게 행동해. 나다운 게 어떤 건데? 오케이. 이거지 이거야. 네 카드가 내 거지. 사제 나왔다. 어? 성직자만 들고 가보자. 좋아. 그대에게 축복을. 골룡이 빛인 노래하면 불순한 자들은 쓰러지리라. 빛인 노래하면 반갑네 친구, 반갑네, 친구. Hello, greetings. 뚜뚜 뚜뚜뚜. 하늘의 군주시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의 군주시여. 그러면 할미라, 어 힐에서 드로우를 볼까? 근데 얘를 못 잡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는 게 맞지 않을까? 내 하신을 훔치거든 너는 승리라. 너는 내 하신을 가져가거라. 나는 떡을 먹겠다. 석봉아, 내가 떡을 쓸 테니 너는 떡을 먹어라.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면 이 버릇 없는 녀석. 버프를 먼저 주고. 5분만 더 잘려. 들 와. 사라져라,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건.
아 이건 인사해야지. 이런 거 먹고 인사하는 게 양아치지 그죠? 주문 있나요? 얘는 잡아. 아 근데 잡으면 잡긴 싫은데. 얘 근데 주문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이거 내놓고 턴 넘겨도 될지도. 하지만 내놓고. 아 주문 뭐 많을라나? 이건 커버곡이라고요. 하나는 만석 공연이야. 이건 커버곡이라고요. 잡을 거면서 지랄로 고민했잖아. 안 잡을 수도 있었잖아. 상대도 안 잡을 수 없는 게 신성화 같은 거 맞으면 아프니까. 감사요. 정포.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아. 이것도 좀. 이번 턴에 이걸 써놔야 그 다음 턴에 과부하를 걸 수 있거든. 아니지, 손금보다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턴에 손금을 써서 많이 줄여드리지 않을까? 이번 턴에 손금 쓰고 다음 턴에 만석 공연 각이었나? 근데 내가 상대보다 선턴이야. 이렇게 주문 극대화해놓고 다음 턴에 이거 쓰고 그 다음 턴에 쓰는 게 좋지 않나? 수능보다 환급잔치가 더 가까워지신 형님한테 말 이쁘게 해라. 그러네. 어, 슬프다.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오? 아니 만석을 손에 있는데 여기서 피욕망을 쓴다고? 이건 좀. 그건 좀. 아. 죽네 말이야. 드로 굳이 하려고 여기다가 손해보는 교환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나 지금 손패 많이 나. 얘 만석 못쓴 과부하 걸려서. 상대가 너무 못한다. 플레이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번 턴에 필드를 깔 게 없네. 이걸 써야겠죠? 비폭탄이 나왔네. 만석공연 생각지사 하나 잡아둡시다. 이것도 쓰지 말고 아껴놓을까? 만석공연 나올건데 그죠? 비폭 쓰고 이런거 써가지고 초가치로 들어가면 한장 타잖아. 얘 자꾸 과부하를 남겨서 만석공연을 계속 못쓰네? 아니 이게 무슨 플레이지?
아, 너무 어렵네요. 엘륜의 뜻은 무엇일까? 평안 너무 맛있긴 해. 근데 이거를 쓰고 쓸 카드가 없어가지고. 평안을 쓰고 남은 코스로 쓸 게 없음. 이러면 아 얘 너무. 그리고 이거 쓰면 얘가 살아 나온다고. 자, 상대 패한자인 게 고민할 게 있냐고? 원래 여러분 하스 같은 게임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유리할 때 고민하는 척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없앤다라는 척을 하는 게 잘해 보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게 6코 1등상, 5코 1등상, 4코 1등상, 3코 아니 이게 뭐야? 야 저 야 어떻게 어떡하지 이건? 아니 이게 엘륜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못 잡는데? 치고 쳐서 하나 깨놔도 얘가 이러면 어떨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버릇없는 녀석들.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개구리도 결혼을 했구나. 아 조졌는데? 여기다 환생을 거는 건 별로죠. 환생을 걸면 여기다 이런 데 걸려. 아, 뭔 요정용이야. 진짜. 어? 다 줘 이거? 왜? 또 만석 공연? 들어주소서. 두 명 뭐? 잠깐만. 4, 5, 6, 7, 8, 9. 두려워 마십시오. 사랑 경기 완료.
개구리 목청도 좋다. 5에다가 9딜이죠? 자의를 안 하냐고? 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있어야 상대 한 딜이라도 빼지 않고 있나? 잡겠지? 어? 잡아준다고 이게? 뭐지 저 친구? 진짜 투 할인인가? 적절한 상대. 이거 잡으면 킬각이잖아. 14. 타우렌 그런지가 내 취향이지. 하수인 4개 한 장밖에 없는데 이게 좋겠죠? 과부하는 없지만 자, 화장실 다녀올게요. 자, 왔습니다. 이 형은 변총량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많이 먹어서 소변 보러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화장실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니들도 화장실 가지 마. 기저귀 차. 그 상대는 디란데. 저기 힘을 주소서. 여신은 저의 방패십니다. 다 바꾸죠. 창조 프로토콜. 그대에게 축복을. 그 축. 병원에서 하는 소변줄 도입 오버하지 마. 이게 그 노총각 히스테리인가 하는 건가요? 히익 옴니에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지는겨. 전 노총각 히스테리 같은 거 없는데요. 다 네 머릿속에 있어. 아, 1번이냐 3번이냐. 3번 괜찮아 보이는데? 언데드 별로 없어서. 근데 얘가 만약에 아, 이거 안 걸릴 것 같은데. 와와 와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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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3. 햄버거 먹더니 텐션 좋다고? 아니 평양라면 먹어서 텐션 좋은데. 극한의 이득. 골룡이 두 장 추가요. 따라 불러요. 가사다 알죠? 감사합니다. 이건 인사해야 돼. 이거 먹고 인사 안 하면 사람 아니에요. 인정? 이건 인사해야지.
아, 아만틀, 니 아만틀 쩔드라. 아만틀, 아만틀. 내가 먼저 내지 않나요? 아만틀? 죽음 솔직히 좀 아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내는 게 근데 안 좋잖아. 그죠? 먼저 내면 손해잖아. 그럼 요걸로 먼저. 아, 근데 이거 내면 상대, 용이 날라나? 아만툴은 어차피 공격력 3이라, 용 쓰면 아만툴 딱딱 쓸 것 같지 않아요? 요걸 써야 되지 않을까? 아만툴을 끌어내자. 아만툴, 나와라! 오, 흉합체 밴드! 나와라, 아만툴! 아만툴, 아만툴! 근데 내가 이거 썼는데 딱딱 먹었더니 상대가 또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왜? 왜 감사한데? 악이 사라진 세계로. 와, 좋긴 좋다. 시프. 신드라고 사지? 하지 마! 니 티탄 쩔드라. 심장에서 산을 한 죽음의 손길이 느껴지느냐. 진짜 사제놈들 개문 늘 뜨리대 늘 새로. 진짜 사제놈들 진짜. 비용이 3 이하인 하고사슬을 부활시킵니다. 뭐가 있었죠? 정신포식자? 소리제거? 이거 소리제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력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이딜로다가 잡는 걸로. 나 언데드 냈었나? 얘 언데드잖아, 냈잖아. 아, 밴드를 내서 그게 되려나? 양조사를 해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봐. 너답게 행동해. 너답게 행동해. 단장하지, 첸. 난 포스트 팝 고블린 코가 끌리더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다가오지 마. 창살에서 나왔겠지. 자,
이거를 치고 여기다가 힐을 하진 않았네요. 왜 그랬을까? 아, 신체 먹기가 있어서. 신체 먹기가 있었구나. 딸랑딸랑 구름마차. 이거 진짜 사냥꾼 있으니까 개 무섭던데. 호디르 치유의 비트를 느껴봐. 와우. 서공스. 아, 이거 물 내려야 돼 여기서? 물 내리기 좀 아까운데. 상대가 잘한다고? 뭘 잘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흉합체. 이러면 어떨까? 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것만 쓰면 얘가 살거든.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쓰면 좋았는데.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를 쓰고 이거를 쓸 걸. 그러면 종족값도 하나 더 나오고. 감사합니다. 기계도 줄었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맛이로. 친구들 많아요, 그죠? 그런 맛이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왕크루시 그 아이가 돌진. 디란데 그 상대는 리치왕.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 자, 성직자. 힘을. 아, 대기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왜 대기 패치가 됐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대에게 저격시치들 너무 안에 배틀코드 3으로 시작해서 특수놈들이 저격한 거 잔슴. 아, 억울하 잔슴 하게 해줘야지. 지독하게 외국에서 닥쳐 이 새끼야! 아오 저격시치. 미라 5분만 더 잘래. 영능을 쓸까요? 교환을 할까요? 대파를 안 먹어서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 이거 제크들리. 대파를 안 먹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평양라면을 먹었더니 되게 뭔가 행복해졌어요.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유가 없나 싸.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근데 저걸 뺐기 때문에 여기서 드롤을 한 두 장 이상 볼 수 있는 킹능성이 생겼네요. 만약에 이걸 안 잡는다면 바로 그냥 정신절단으로 상대를 절단해버리죠. 다음 침철단 언젠가요? 미정입니다. 죽음은 추모하고 이용되리. 미정이는 언녀이냐고? 미년이다. 테이. 쓰죠. 망했다고요? 좀 안 좋긴 한데 상대도 손패가 4장밖에 없어서
망한 정도는 아니고 좀 불리하다. 상대가 이 정도로 쓰면 이건 나쁘지 않죠. 복사를 했으면 어떠냐? 복사를 하면은 꽝꽝 두 개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또한 나쁘지 않았어. 템포 이겨도? 두 개 잡죠?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안 됩니다. 템포로 이겨도 복사 정리? 어떻게 되죠? 이걸 해서 여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꽝꽝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 좀 아깝지 않나? 죽어 이거? 안 죽잖아. 설마 알렉이 있는 건 아니지? 저 한 장이 알렉 스트라우자는 아니지? 아, 1코가 없네. 아, 얘를 갖고 와서 쫙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거를 2코로 만들 수 있을까? 오, 절면 수신. 이거 괜히 구금 묘수병이라고 여따 썼다 이거 주면 어떡해. 그죠? 가지고 한번 죽어줄 수 있잖아. 와, 3드로우 달다. 아오, 시초 시치. 오케이, 골룡이 너무 좋다. 카드의 비용이 2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2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2거나 그 이상이다. 불꽃놀이요? 하, 불장난은 화끈해야죠. 우리 사랑은 불장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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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잡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못 잡나? 근데 상대 주문 없어 보였거든. 어떤데 어떤데 해골용 두 마리 어떤데 투베럭.
존나 없어, 존나 없어, 진짜 없어. 어, 있네. 원배럭 더블. 상대 열심히 한다고? 그래, 열심히 하시잖아. 아니, 이세라는 지금 손패 때문에. 두려워 마십시오. 사막 경이 완료. 양초. 다시 일어나 받들어라. 아, 이래 놓고 불작 아니야 설마? 어? 정리를 해주... 어? 수군각도 좋은데. 아, 씨, 만만찮네. 좋아. 일어나라. 너희의 왕을 섬겨라. 오케이, 이거 못 들어. 하나 잡았고. 이거를 쳐서 힐을 만들어 놓는 게 날라나? 말이 하나 있으니까. 교환성을 하나. 아, 교환성인데 아끼는. 계속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장이니까 다음 턴에 이거랑 이거 안 지면 이길 듯.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난 설득을 아주 잘하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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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패 차이도 많이 나고 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없어. 자, 이러면은 어떤데? 거의 구부등선을 넘었죠? 이거는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영능까지 쓰고. 어, 근데 체력이 21에 27에 풀피입니다. 들으시면 4장 남았죠? 치유의 비트를 느껴봐. 최선은 다하는 플레이 저는 좋게 봅니다. 난 정의 타오렌 족장이 득보일 때부터 들었다고. 난 포스트 팝 고블린 코가 끌리더라. 한장 싸움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난 포스트 팝 고블린 코가 끌리더라. 7을? 지겠는데? 이거 설마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시체 폭발 있어서 그거 나와도 상관없음. 그 모든 생명은 끝내야 한. 아, 왜 이래? 내가 이겼는데. 아, 나왔다. 뭐야? 자동 복구. 가만 있어도 자동 복구. 이런데 그 상대는 제이나. 제이나. 제 마법은 지지 않아요. 엘루이어, 제게 힘을 주소서. 엘루이어. 손패 좋은데요? 상대가 적어지만 창조 프로토콜 요거 두 개 들고 용 바꾸고 요게 좀 무거우니까 요것도 바꿀게요. 좋다. 그대에게 축복을. 약간 딜레이 생겼다. 그죠? 캡처보드가 딜레이 사라짐. 바로 반응함. 서리하니 굶주렸다. 꿍. 이제 아나 힐란 로파이가 유행할 거야. 와, 욕심 부릴 거면 현실 결단이 맞죠? 가야구나. 저 컴퓨터 잘합니다. 이과생이에요. 이런 거 고치는 거 일도 아니지. 발버둥은 치명질수록 좋지. 따라 불러요. 가사 다 알죠? 오, 굿 카드, 그레이트 카드. 너답게 행동해. 엑셀 함수 하나만 대보삼? 썸. 어떤데 어떤데?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찬란한 빛에 몸을 담가라. 얼어라 부서져라.
지금 요거 하나 싹 써도 이쁠 것 같고. 평안하게.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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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따라 철면수심 올리비에 지루 닮은 것 같지 않냐? 오늘따라 올리비에 지루요? 안 닮았어. 제가 대꾸하기 귀찮아서 가장 가만 냅뒀었는데 제가 훨씬 낫습니다. 약간 무례한 저거는 멈춰주십시오. 실제가 형성. 아끼죠? 이거 쓰고 같이 쓰죠? 체력이 아직 32기 때문에 하품 양조사? 달달충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아, 이게 아, 뭐 하는 거야? 와 마차감이 아 은신도 안해 개눈치 없음. 제일 좋은 건 불당차인데 팝을 쓰는 건 얘네 둘 더 잡는 거거든. 불당차가 더 좋지 않을까? 칼날이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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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홀리. 아 뭐야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뭐가 아니? 나도 근데 격리 골렘 좀 쌤. 동결? 하. 하. 그랬단 말이지. 받아라! 어긋난 확! 와, 근데? 힐링 되겠네. 잘 나왔다. 공포의 군주. 상대는 좀 카드를 좀 날린 격이죠. 그 물정도 그렇고 동결 카드 하나 날린 느낌이고. 아 형님 저 일본 말하니까요.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일본 말해서 해준 게 뭐니? 극한반복중 어떡하지?
시점을 삼천리.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있다. 어어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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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fucking 눈보라 한번 보고 찾아갔다. 헬리 씨. 용암이 더 필요해. 죽였다. 이걸 선택을 못 하잖아. 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산악경이 완료. 어떤데 어떤데 필드 계속 깔아. 뭐 계속 눈보라로 얼리든가. 이젠 눈보라도 아니야. 환기? 아 진짜 개빡치게 만드네. 이게 뭔데? 아 진짜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나 기계를 쓰면 이제 집게 기계를 뽑아오겠네요. 저거 왠지 위험하다. 저거 왠지 위험하다. 범퍼 아니. 바람이요. 아 잠깐만. 아 하지마. 어 뭐야? 한 반복이 두 장인가? 와 제거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지금 이거는 극한 반복을 포기한 거죠? 할만한 것 같기도. 광분을 쓰면 얘 잡고 얘 잡고 얘가 살잖아. 엘륜의 뜻은 무엇일까? 광분을 하고 해골용을 낸다? 얘만 잡으면 되는데? 사실. 쉬면 광분하면? 재수 없어 이거 치면 그냥 다 적어도 되죠.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은 얘 때리고 얘 때리고 얘들만 먼저 안 잡으면 되거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에라이 테이 새끼야. 게임 잘 만들었다. 응? 그냥 메커니즘이 기가 막혀. 실제가 형성. 죽음으로 끝난다. 다가오지 마라. 라크놀디. 내 손에 기계가 있으면 천보와 질풍을 얻습니다. 응 기계 없어 수고용. 내 대게도 응 기계 없어 수고용.
요즘 딸. 오, 그래도 이건 좋다. 시작패? 뭐가 있었지? 뭐 보면 알겠지? 어차피 무작위니까 뭐 계산한다고 이거는 될 영역이 아니고 시작패 딱 보고 결정합시다. 고린단식이 고린단식이 돌아가라. 아 맞다. 아 맞다. 저게 있었지? 저 녀석 저게 있었지? 난 포스트팝 고블린 코어가 끌리더라. 아 왜 맞춰갔냐? 이거 정말 천만 다행인 걸? 맞춰줬으면 이제 진짜 아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아 하지마 한 장 남았다고? 침묵 없나? 마지막에 침묵 딱 걸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 다행이야. 다행히 다음 카드가 그 카드는 아니야. 왜 힐을 안 했냐면 상대 저게 뭔지 몰라서 힐했다가 만약에 뭐 그 본체 때릴 때 대신 맞아주고 3코 소환하는 거 그런 거 나오면 템포가 밀리잖아. 그냥 필드 깔라고 그냥. 제압기? 써도 되나? 이거 나루의 파편 나왔으면 때려 죽이면 되지 않냐? 상대 연구 아꼈다가 66 내고 연구 쓰면 끝나긴 했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리븐이 없어서 끝나지 않았나 이러면? 어디? 아 비밀 뭔데? 지난 턴에 언데드가 죽었나요? 언데드가 안 죽은 것 같다. 아 이거 명치 치는 거 좋아.
표절이 나와도 지금 쓴 카드들로 이거 걸고 명치쯤 이길 것 같아가지고 표절은 소패.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길게 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장로를 가져갔네?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네? 미라 5분만 더 잘래. 만화를 남기자고? 근데 이것도 부활하니까 발바 등은 치명질수록 좋지. 네, 첫 번째 희생자. 이러면 끝나지 않았나요? 락스라마스 시체 천국. 이러면은 끝나지 않았나요? 1번마 탈락. 와, 교환성인데 이걸 안 썼어? 왜? 카드가 없습니다. 응? 이 녀석이? 에헤? 에헤? 아니, 상대는 필드 싸움을 하고 싶을 수 있지. 일부러 진 것 같다는 얘기를 뭐 하래. 그러면은 어? 얘가 뭐 저격이란 얘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 상대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했고 내가 너무 대처가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지? 그 상대는 안두인. 안두인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 바꾸자. 양조사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얘가 만약에 티탄이 있다고 생각하면 훔쳐오는 걸 위주로. 그대에게 축복을. 아, 나 머리가 또 긴 느낌이야. 머리 자르고 싶다. 아씨. 미라 5분만 더 잘래. 이거 머리를 삭발을 할까? 머리 삭발하면 인상 너무 더럽지 않을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을 바라보지요. 나이스. 따라 불러요. 가사 다 알죠? 아, 까비 아만툴 까비. 삭발하면 머리 냄새 난다고? 아, 그래? 삭발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네가 5분만 더 잘해. 손 금복이 팬심 경쟁. 어? 이 파르담들 녀석들. 이 파르담들 녀석들. 맞지 않나? 분위기 잡아줘. 10코스트 웬만하면 좋지 않나요?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어떤데 어떤데 이거 어떤데. 좋잖아. 무조건 좋잖아. 철수형 근데 왜 삭발할라 그래요? 드디어 그 미용실 이발소에 넣어둔 돈이 다 떨어진 건가요? 이제 야자수 못 보는 거 맞죠? 아, 이것까지 쓸 걸 그랬나? 이것까지 써서 이거 나오면 이거 잡을 걸 그랬나? 근데 이거 쓰면 얘 잡을 수 있나요? 네 머릿속에 있어.
이거 어차피 환생이잖아. 이거 어떻게 뭐 되나요? 침묵 있나요? 아 이거 그거 찾는다. 4코스트인데 상대 침묵시키고 복사해서 4-4 만드는 거. 3 같은 카드 이거. 없나봐. 그거 없다. 그거 못 뽑았다. 종말의 시작. 오, 웬열? 웬열? 두려워 마십시오. 사막경이 완료. 자, 어떤데? 어떤데? 광대복사 어떤데? 맞아 죽겠다고? 응, 아니야. 다음 턴에 축제 강대 있음. 맞아 죽겠는데? 아니, 체력이... 다음 공연. 어차피 침묵 맞으면 지지 않나요? 힐? 창산에서 떨어지시오. 얘는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잡을 거거든? 명치쳐들 킬 갖고 자고? 아, 어렵네. 당의 머릿속에 있어. 너무한다. 광대 두 개 잡고. 골룡이. 나는 말이에요. 기가 없어요. 힐해야 된다고? 왜 힐이야? 그냥 달려야 되는 거 아니? 정분 킬각이요? 정신분열은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상대 최대 6호까지 쓸 수 있거든? 아 진짜 개짓거리 좀 하지 마요. 아 섭섭해 이거. 10, 14, 1딜. 감시관은커녕 위습보다도 약하네. 1딜? 단일딜? 내 손에 용조!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아, 서순. 나 용 없는데 이제. 아, 진짜 이렇게 좀. 어, 그래. 1 남았어. 어? 이거 못 잡으면? 자, 자. 목마르신 분. 야, 이거 타우렌 그런지가 내 취향이지. 어? 나 언데드 그래도 1딜? 언데드 죽었는데? 아, 그래도 1딜? 이게 낫지 않을까? 이거 골라놓고 죽음 쓰고 까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로 소환하기? 이거 별로야? 아 그냥 짭짭을 쓸걸 그랬나? 얘도 안되는데? 불사 골랐는게 좋았을 것 같기도. 생각을 잘못한 듯. 언데드가 있는데. 아까 불사를 골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쓸만한 카드 별로 없거든? 훨씬 그 애는 못 쓰고. 불사가 딜도 1 더 들어가고 언데드가 손에 있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좀 섭섭한 플레이였네요. 무조건 그리고 손패가 없어가지고 뭐 큰 거 나온다 그래도 같이 쓸 수 있거든. 네. 섭섭한 플레이였어요. 불사가 무조건 좋았네 지금 생각하니까. 저보다. 오케이. 하지만 이겼으면 해프닝. 이겼다면 해프닝. 자 사소해 사소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플레이. 드르르르르르르. 이란데. 오 죽음의 기다. 다 바꾸자. 엘루니어, 제게 힘을 주소서. 뜨뜨. 다른 여자와는 틀려 난 이미 내꺼. 윤선씨? 조윤선, 이윤선, 김윤선, 박윤선. 그대에게 축복을. 그저 여자라면? 왜 남자 이름일 수도 있지 조윤선. 그리고 설령 여자면 어때? 형 오늘 골렘 같아요. 와이프 이름이 윤선이라 딴 거 하면서 라디오로 듣다가 깜놀했네요. 어? 혹시 아니다. 혹시 그 아니다. 성이 혹시 조 나 조윤선 씨 알거든. 아, 또 있네. 자, 부상당한 걸 치유해주고 있는 중. 오, 도바르. 도바르 시치. 와 너무 좋다. 시체 먹기도 좋고 정신절단도 좋고 불사도 좋고 언데드가 있긴 하거든. 다 중요한데 시체 먹기가 좋을라나? 광역기가 좋을라나?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얘가 없어가지고 이번 턴에 그냥 죽음으로 잡고 교환하면 되긴 하거든.
이거에서 곤룡 복사? 좀 힘들 것 같은데? 시체 먹기 가자. 티탄 조절했냐고? 아까 상대 티탄 훔쳐서 한번 씀. 힐하고 치고 심먹. 그러면 7코 나갈 수 있거든. 심먹을 아끼자고? 왜? 다음 아니야, 템포 잡으려면 안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턴에 7코가 3장이나 있으니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론가? 전술의 대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또 나빠 보이는데. 퍼킹 로르텐 마르님. 다음 턴에 요거에다 요거 하나 써도 되고, 안 잡히면 환생 쓰고 교환해도 되고. 노를 좀 보고요. 지금 제압기가 광분 하나 남았네요. 골렘을 풀어라. 이거 잡겠죠? 그러면 환생 걸고 교환하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다. 얘가 잡힐 수 있으니까 지금 써도 되고 도발로 욕심 부려도 돼. 선택 바로 쓰자. 재즈 베이스가 너무 딱이죠? 엘륜을 위하여 지금 템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 하나씩 나오는 거는 얘를 제압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훔쳐옴. 이거를 뭐 제거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그냥. 좋았다. 자, 너무 잘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어? 흔들리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구. 자, 몇 딜이냐? 12, 16, 19. 누군지 몰라도 이젠 19. 다이 합체는 좀 무섭지 않나요?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어허! 아나크로노스. 오케이, 안녕. 하하, 재미지구만. 이것이 바로 사제지요. 2번마 초비상. 1번마들 속 시원하죠. 2번마들 신나했는데 자기들만 진 게 아니라서 1번마들도 지금 속 시원해. 이렇게 된 이상 12승. 오케이.
뜨뜨뜨뜨뜨뜨뜨. 자, 집중해서 또 해봅시다. 전사. 그 상대는 가로시. 오, 힙스터 눈에 할미라 하나. 이거 다 들고 안 될 듯. 이걸로 상대편의 대기에 있는 불의 재단 뭐 이따 할 것들 찾아가면 굉장히 좋을 듯. 그대에게 축복을. 철수 형님은 뽀르니 난 적 있나요? 생각해보니 옛날 젊은 사진도 여드름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죠. 왜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있지 않을까? 이제 아나힐란 로파이가 유행할 거야. 도발한 수인을 뽑습니다. 능력치가 두 배가 됩니다. 나 속공한 수인은 없거든. 아니면 연결학절은 무난하고요. 아, 속공 있네? 집게기계? 엘륜의 뜻은 무엇일까? 어? 손에 있네. 오케이, 그럼 없네.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발은 이게 용이 좀 있거든? 이것도 좀 맛있거든? 나는 최후의 저항을 할게요. 이걸로 해골용 뽑아오면은 얘 능력치 8, 18 되거든? 굉장히 굉장하거든. 와, 템포가 좋네요. 이제 다 잊어주길 바래요. 아, 실수로군요. 웬 돌주먹 오고요. 무기도 없는데. 상대 동전 썼기 때문에 교환비는 안 좋고요. 하나 쓰고 싶었지만 여긴 너무 무서워요.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 이 초과 치유가 얘한테만 초과 치유죠? 여기다 초과 치유하면 들어오면 안 되죠?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힙스터에서 좋은 주문 불바다도 좋고 락놀 손금. 이제 아나힐란 로파이가 유행할 거야. 굉장히 섭섭한 게 나왔네요. 손에 지금 도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날 것 같죠? 이거는 속공이 대기 하나도 없을걸? 집게기계 뽑아왔기 때문에 대기 속공 하나도 없을 거야. 요거냐 요거냐인데 1코로 광역 2이냐? 그러니까 이게 두 장만 먹으면 1코니까 좋고 근데 내가 도발 이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서 이거는 좀 코스트가 무겁기도 하고 이걸로 갈게요 저는. 이건 커버곡이라고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너는 다가오지 마라. 최대한 이득을. 아까 이걸로 재미 좀 봤거든? 극단, 사도, 룸베스. 내 덱이 없었던 주문 최후의 저항 참전. 아이 뭔 마카타요. 어 도발이네.
이거를 쓰면 주문을 버리잖아. 랜덤으로 버리는 거야. 버리면 별로야. 아주 재밌겠는데. 참전 한번 찌끄려봐. 찌끄리고 안녕극단. 그냥 써도 될 듯. 이봐.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 마나. 근데 이거 쓰면은 다음에 롬메스 쓸 때 얘가 비폭탄 써버리거든? 비폭 안 된다고? 롬메스 때문에 비폭탄 못 쓰는데 지금 쓰고 교환하면 너무 맛있지 않나? 드래곤. 히들러 치기. 이제 롬메스를 쓰게 되면 비폭을 쓰게 된단 말이야. 입장권 보여. 오, 웬열. 한번 쓸게요.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어? 포식자를 바로 내느냐, 골렘을 쓰느냐인데. 이러면 어떨까? 나는 포식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상대 거를 훔쳐올 수 있어. 내 머릿속에 있어. 얘는 지금 도발이 한 장밖에 없고. 아마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 얘는 주문 다 빼고 써야 돼. 이 주문 두 개가 좀 좋아서. 아껴서 진화를 하자고? 근데 롬메스가 비폭을 써주긴 하는데. 그러네. 이거 롬메스면 진화하네. 근데 이거는 얘는 쓰고 가야 될 듯. 얘 너무 좋아서.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카드는 지금. 이 버프는 맡기죠. 오케이, 도발 나왔다. 더 좋아. 아, 막여. 상대 근데 손패 많이 쓰고 있죠. 마지막 입맞춤이 아쉬운. 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느껴지느냐. 롬메스가 맞다고? 이거 롬메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여러분은 롬메스를 그냥 보고 싶은 거잖아, 그죠?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이거 왜 안 썼지? 참전 쓰고 갈 걸.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이번 턴이 참전 쓰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좀 꼬였음.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오, 상스러운 영혼도 좋지 않나요, 이거?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어때? 난 묻어둘 수 있는 무덤을 굉장히 안식 없게 만들어 놓고 7코 타락해서 티탄을 티탄 까비! 굉장스러워. 몸을 데워주마. 와, 이거 쓰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전체 저거랑 비폭이랑 뭐 죽음이랑 뭐 여러 가지 죽음 많거든? 쓰지마 쓰지마.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더 큰 사이즈는 없나?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건방, 이 건방진 놈! 근데 손길 많이 쓰는데? 어? 손길은 별로 없네? 어, 쓰고 싶기도 하고? 굳이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 쓰고 격리 골렘 쓰면 딱일 것 같은데? 필드를 잡았잖아. 굳이 내가 리스크를 여러분은 롬메스가 보고 싶은 걸 알겠는데 이거 쓰면은 랜덤으로 변신도 하고 조금 비폭탄도 있고. 이분 티탄 두 개 뽑았을 때는 우승했는데 왜 티탄 없을 때는 더 많이 이기나요? 약간 그 집중력의 차이랄까? 보여줘 후쿠. 안 보여주지롱. 지금 쓰면 비폭 때문에 얘네 다 죽어 내 필드.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상대 선패가 별로 없어서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거 썼다가 상대 그 6코스트의 불의 뭐 그 있잖아 불의 시험? 그딴 거 나오면 힘듦. 어? 이러면 쓸만한데? 이러면 한번 쓸만한데 진지하게? 너무 깊이 중매가 있어가지고? 두통만 생길 테니. 아니 이거를 사수님. 형제들이여, 호디르께서 야르 마나 대신 생명력을 비용으로 합니다. 소 내 영혼이 공격한 후에 다시 가져옵니다. 난투니 혹시? 님님, 님 난투임? 그럼 쓰셈! 난투면 쓰셈! 어? 난투는 아니고요? 전갈이고요? 이걸 아낀다고? 뭐지? 뭔데 안 쓰는 거지 이거? 어 이거 쓰면은 나갈 수도 있지만 난투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한번 아끼고 이거나 쓸까? 혹시 모르잖아.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아했어. 저 뭔데 아끼는 거지? 쓸 수 없는 카드인가? 일단 뭐 이세라나 뭐 이런 일 절대 아니고 뭐 쓸 수 어 세금? 일단 난투는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난투면 지금 이걸 안 쓸 이유가 단일도 없고 이거는 쫄티기처럼 잡는 이유가 마격 대비. 이건 끝났죠. 데스윙이라 그래라. 나 죽음 있다. 오케이. 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7승 2패에서 2번마 탈락. 너란 걸 알기. 2번 아직 탈락 아닌데 탈락을 만들어 드릴게.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탈락을 만들어 드릴게. 티란데. 아, 죽기? 아, 죽기 좀 어려운데.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 다 바꾸죠. 엘룬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전 재산 걸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까? 그러면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게 설득을 좀 해봐. 전 재산 정도로는 뭐 네 재산 알바임? 그대에게 축복을. 너의 아 좋아. 지금 1코부터 나왔어. 빨리 설득 안 하면 된다. 어? 3, 2, 1. 오케이. 아 내가 언제 돈으로 내라 그랬어. 그냥 설득을 해보라 그랬지 나를. 드로우냐? 템포냐? 근데 이게 지금 3댐 주는 거라면 힐을 해서 드로우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할미라 난 템포가 무조건 맞는 거 같아. 미라 5분만 가자.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6호 속공이나 3딜. 어, 역병의 일격. 이건 좀. 이건 좀 맞았는데?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오? 빡빡하게 템포를 잡았네요. 락스라마스 시체 천국이야. 이거는 강요하는 거야. 이걸 잡아라라고. 잡네요. 하늘을 노리라고. 힙스터. 이제 아나힐란 로파이가 유행할 거야. 이건 없단 얘기잖아. 빨강이 이렇게 없다는 건 얘는 빨강은 아니야. 초록이나 파랑이라고 보면 돼. 조합으로 가자.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해. 딱정 볼래로 이걸 찾았지. 빡센데. 형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싫다.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 언제 하는데? 오늘? 내일? 오늘 밤 내일 밤 자꾸자꾸만 생각나 나는 그대의 띠바 띠바 디디디 띠바. 근데 진짜 출근하기 싫으면 진짜 출근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럼 돈을 못 벌어.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돼. 이걸 나도 아니야. 참나. 갈바 등은 지면질스럽지. 근데 진짜 어떡하지? 죽음보다 더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나? 그래야 나중에 좀 그래도 덜 저거 할 수 있나? 아이 뭔 요정용이야. 이걸로 한 방에 또 죽는다 그래라. 진짜 그럼 시체 먹기 있다고 나온다 그래라. 침 뱉을 거다. 못 잡는 게 정배지 사실. 어? 굉장히 별로인데? 와 이걸 쳐놔? 죽음보다 더한 갈증. 쳐놓을만 하기나. 왜 쳐놓을만 한데? 어, 청동 탐험가 나왔다. 내 입장에선 안 쳐놓을만 하는 게 맞지. 안 쳐놔야 내가 이득을 보지. 스커지. 와, 개잘나오겠네요 선생님. 송패에 복사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좋은 수로군요. 킬각이잖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청동 탐험가 이세라가 두 장. 잘 가, 가지 마. 2번만 탈락. 내가 뭐라 그랬어요? 탈락! 됐다. 후후, 유후후, 유후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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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짜짜라자라, 짜짜. 빨리 망해야 한 판 더 한다고? 왜 날 망하길 바래? 잘하면 좋지. 설마는 아직 배고프다. 난 아직 배고파. 4번 말을 위해 달려주세요 철수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4번 말을 위해 12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이 왜 이렇게 세냐고요? 사실 덱 파워는 그렇게 높지 않아. 그냥 내가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어떤 실력이랄까? 상대의 직업은? 아 내가 좀 약간 시쳇말로 좆도 못하는데 왜 하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되게 굉장히 그 병건씨가 술 먹고 추레한 모습을 이렇게 하면 병건씨의 어떤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대에게 축복을. 다음 턴에 재련하자. 종수야 내가 다른 게임 하랬잖아. 병건씨 제가 지금 병건씨 지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낼까 그냥? 이건 나중에 히라에 들어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병건 씨 이건 투기장이란 게임이에요. 그 전장과는 다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어? 안 잡았어? 이렇게 하죠. 종수 투기장 잘하네. 아 뭐 투기장만 잘하겠어. 전장도 잘하고 피파도 잘하고 스타도 잘하고 롤도 잘하고 다 잘하지. 너도 나처럼 되고 싶어? 알려줘? 힐 까다롭네요. 와 뭐하지? 집게기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힙스터도 진짜 좋아 보이는데? 교환 교환하고 남은 코스트 3코 이걸 내려고 그랬거든? 오, 조금 맛은 없네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은근히 좀 함정 카드야. 3코로 주문 하나 발견하는 느낌이라. 자, 못 마르신 분. 평안. 띠띠. 이거는 이게 너무 이쁘죠? 좋은데? 이거는 격리골렘을 드로우 해오겠네요? 손패는 많은데 킬도를 뺏기면 좀 그렇고. 광분각이 좀 이쁜 것 같기도? 여기다 광분 쓰면 꽝꽝 얘 죽고 하나 잡아가고 언데드를 소환한 후에 환생을 부여합니다. 조율 좋아 보인다. 자, 훔쳐 오고요. 자, 손패 싸움에서 만약에 상대가 아만투를 쓴다? 응, 네 아만투를 쩔더라. 갑니다. 요새 투기장에 사기 카드가 많아. 진짜 뭘 가져갔을까? 혈신 그혼? 어? 아, 황무랑 이야 8코? 어? 고민도 안하고 8코를 발견했다? 아 잠깐만 이거를 쓰고 조율을 하나 갖고 온다?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 이걸 써서 교환하고 7코 하수인을 발견한다? 얘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탈진 싸움에서 질라나? 내가 저 성물함을 복사했어야 되나? 사제는 좀 길게 보긴 해야 되거든? 한 장 타네요 이러면.
가드가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아깝다. 미친 노래하면 괜찮아. 이걸 뽑았으니까. 저걸 가져오자고. 내 덱에 두 장이나 있어. 굳이 안 갖고 와도 돼. 니 비룡 쩔더라. 오케이. 길거리는 위험합니다. 91이 모자라네요. 이러면 어떨까?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써도 되긴 하거든.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걸로 발견해서 찾는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제약기가 안 나오면 좀 섭섭해지니까. 따라 불러요. 바로 낸다고? 뭔데? 킬각이 안 무섭나? 어, 나 다음 카드 그거야? 한 번 더 쓰는 거 좀 아끼는 것도 좋을 듯. 하나는 그냥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듯. 원래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명치 치고 싶었는데 데스윙 같은 거 나올 수 있긴 하거든. 포세이큰 스카 메탈 한번 들어봐. 황폐 정신 절단. 지금 잡고 있으니까 난 이거 좋아 보이거든. 오케이 나갔어요. 뒷심 싸움은 내가 자신 있었거든. 똥마려웠나봐. 똥 싸러 갔나봐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밤 내일 밤 자꾸자꾸만 생각나. 나는 그대의 자꾸 갈렸어요. 뿌잉뿌잉. 어? 미션 성공. 아이고 가증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가나요? 엘루니어, 제게 힘. 아똥 그렇게 싸는 거 아닌데. 응? 요거를 들고 할까 말까? 아 이거 좀 애매하게. 이거는 약간 욕심 대기거든. 말까? 그래. 말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와우, 1, 2, 3 뭔데? 그대에게 축복을. 내 작업을 파괴할 순 없지. 어, 얘도 근데 1코 나왔네. 미친 노래하면 불순한 자들은 쓰러지리라. 이쁜데 이거? 히뻐. 그러면 여기다가 힐을 해서 다음 턴에 무기가 나오니까 드롤 봐도 좋지만 이거를 내놔서. 아, 좀 아깝긴 한데. 근데 이거 드로우를 보면 템포가 쫙 밀려.
정의 타오렌 족장이 듣보일 때부터 들었다고. 이것도 멋질 수 있는데. 격돌이 이쁘겠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괴님을 위한 무기! 여기서 좀 저걸 줬네요. 템포를 한번 늦췄네요. 이거에 동전의 환생을 엿다 걸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표절왕 써도 되는데, 이것도 좀 섭섭한 게 요렇게 끊기고 상대가 4코를 내거든. 그럼 내가 밀린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이거에 동전의 격돌도 괜찮아. 드로우 좀 무시하고. 우린 이 세계를 삼킬 것이다.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이 환생은 엿다 쓰고 싶다. 그죠? 전사전이니까 이 환생은 여기다 쓰는 게 너무 좋겠다. 이러면 좋은 게 4코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 아깝긴 하다. 힘을 주는 거는. 모두 탑승하세요. 다음 정거장은 격리골렘이에요. 침묵 없으면 넌 뒤졌다. 전사는 침묵이 많이 없죠. 얘도 5코가 됐네요. 뭐지? 너는 왜 5코냐? 환생을 써놓을까 말까? 그건 할 수 없어야지. 이게 미리 거는 게 안 좋긴 한데, 만약에 얘가 잡히잖아? 그럼 다음 턴에 얘가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전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침묵이 많이 없어요. 와우, what the 평안. 평안해져라. 이거는 템포로 소생을 쓸게요. 창조 후로토콜 좋고. 얘 언데드 아니죠. 망자 되살리기 하면은 비용이 3 이나 이하이나 수인이 하니까 나즈만 혈매드 끈이 거의 100 아니다. 이것도 있네. 프로토콜 가죠. 내가 지금 손패가 많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내서 필드 잡은 다음에 프로토콜로 발견해 오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오, 뭔데 뭔데. 합체해서 잡아버려? 합체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합체해서 명치 쳐버려? 진짜 개빡치게? 근데 진짜 이거 합체했다 침묵 맞으면 게임 터지거든? 가자! 가자! 그럼 여기서 비용이 8인 무작위야 수인 두 장 나오나? 합체했으니까 두 장 나오는 거 아니야? 승진 대기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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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뭐야? 괜찮아? 여기다 쓰면 꽝꽝 깨주고 얘를 못 잡네. 환생이 두 개나 나왔네. 어떡하지? 치고 광분하면 이거 잡는데 여기 9일이 나와서 그한테 두드려 맞아야 돼. 여기랑 9일한테. 이거 조졌다. 자, 여기서 프로토콜에서 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러면 어떨까? 썩은 나무? 재련해서 봐야 돼? 아, 진짜 너무 아픈데? 근데 일단은 필드가 5에 14딜. 잘못하면 죽거든?
집게기계. 집게기계는 괜찮은데?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뚫리면은, 잠깐만, 뚫리면 14딜. 아, 합체하지 말걸. 아까 누가 합체하래 그랬냐? 합체 안 했으면은. 4딜. 끝났나봐. 멍청이다. 단일딜? 그렇지. 창산에서 떨어지십시오. 미친놈아! 아, 합체를 하면 안 됐어, 그지? 아까 이게 내가 투기장을 할 때마다 이런 판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자극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합체해야지 했을 때 거기 합체하면 안 됐어. 그 합체가 너무 컸어. 아, 합체를 뭐하러 하냐고? 합체 안 했으면 또 노재민이 스트리머 아닌 이런 얘기 나왔다고. 아, 누구 없으면 12승 했는데 상기 역시 옷 이윽 키키키윽. 합체하는 거 맞았다고? 저는 합체 아니었다고 봐요. 다르게 돌아가는 플레이들이 있어가지고. 뭐 해봤자 맨날 김을 운탓하겠지. 아, 이거 안 뜨는 건데. 바로. 이것만 뜨면 다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뜨는 건데 이 확률이 말이 되냐고. 그만해. 잘하잖아, 종수 형. 맨날 탓탓탓. 예, 종수의 그 전장은 탓탓탓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병건 씨, 너나 잘하세요. 어? 180 골드? 미션 있었는데 180 골드 이상? 아, 뭐야, 시간 다 됐어? 아, 어차피 안 나와. 아, 짜증나. 3전설 또는 180골드 이상인데 안 나와. 아, 이게 뭐야, 구승인데. 아, 아윤러브님. 미션 실패.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어차피 실패네. 아, 야, 근데 구승인데 이렇게 주냐? 돈 골드 좀만 더 주지?